반가 반가. 안녕. 향수 뿌렸어요. 겸겸아, 안녕하세요. I miss you. Hola. You're so cute. No, I'm sexy. 안녕. 저 50m 달리기 한 3초? 티아모, 올라, 올라. 올라, 올라, 올라. What's up? Here we go tonight. I'm captain. 큐티, 섹시, 프리티요. 어, you're so handsome. Thank you. 고니치야, 고니치야. 오빠. 네, my love. Start clapping. 오빠는 큐티 맞아? 아니에요. 저는 큐티가 아니라 섹시입니다. 섹시, sexy and 퇴폐. You know 퇴폐? 대패 삼겹살. 자두박이. 디저트 추천해줘. 디저트 배스킨라빈스에서 엄마는 외계인이랑 그 뭐냐 뭐지 쿠키 그 쿠키 뭐뭐뭐뭐 그거 건강관리 잘하셔요. 네, 건강관리 잘할게요. 여러분들도 건강관리 잘하세요. 제가 너무 반짝거려요. 아, 그거 좀 큰일인데. 송 과장님, 저 퇴근해도 됩니까? 지금이 2시 6분이니까 10분까지 일하고 퇴근해. 한경 오빠가 뭐가 잘생긴 한경 오빠지. What is your favorite ice cream? 저는 엄마는 외계인 좋아합니다. 그래요? 저 오늘 잘생겼어요? 이거 똑같은 것 같은데? 저도 보고 싶어요. 심장 가져가라! Love. Everyone love you. Me too. 노래 불러줄 수 있어. 노래요? 어떤 노래 불러드릴까요? 노래, 어떤 노래? 어떤 노래를 불러드릴까요? 노래다운 노래를 안 부른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저한테 노래다운 노래는 발라드거든요. 전화의 훅 부분. 전화해요. 우리 추억이 사라지기 전에 아프다 무뎌지기 전에 전화해요. 그대 목소리를 듣고 싶어. 붙잡고 싶던 마음 기다려 달란 말하지 못한 내 맘을 몰랐다면 약속해 더 늦기 전에 전화해요. 윙크. 그래서 전화 어디로 왔는데 아시잖아요 제 번호. 이거 모르는 척하세요 여러분들. I love so much the amount of the comfort. Okay. 어, 아파서 격리 중이시라고요? 아이구야. 그 타이레놀이랑 그 종합감기약 꼭 챙겨 드세요. 근육통약이랑 진짜 걱정이 너무 되는데. 자기야, 자기야, 아기자, 아 야기자를 꼬꼬라면 자기야, 자기야. 겸겸겸. 물론 짜릿하다. What's your favorite color?
My favorite color is black. Nowadays, I like black.자기 여보, honey. 여보, 새우. 여보, 새우. 오늘 뭐 하셨나요? 여러분들 생각했죠? 우리 포획이 생각했죠? 아, 방금 입덕하셨어요? 그래요? 나 입덕이란 말이 왜 이렇게 좋지? 뭔가 귀여워. 입덕. 소년심판, 제가 어제 추천해달라고 했잖아요. 소년심판도 추천받고 되게 많은 드라마와 영화를 추천을 받았는데 멤버들한테도 추천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해 이름은 뭐였지? 그해 모모는 그거를 꼭 보래요. 그래서 그걸 보면 아 재현이가 그랬다. 그거 보면 형곡세곡 나온대요. 그래서 그거 한번 써보려고요. 아 써본대. 듣고 아 듣는데 보고 노래 작업을 예, 곡을 한번 써보려고요. 그러고 소년심판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아 그때 우리는 그해 우리는 그해 우리는 예, 그해 우리는 I'm sleepy, honey. Oh, you sleepy. Are you tired? Boom! 잠겠나요? Please come to Mexico. 저도 멕시코 정말 가고 싶네요. 생일이래요, 오늘 우리 포획 중에 한 분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작곡과 작사와 관한 팁몇 개만. 제가 뭐라고 팁을 드리겠습니까? 네, 제가 어떻게 작업하는지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어떻게 작업하냐면 일단 이제 트랙 비트를 쓰는 친구한테 이런 분위기 비트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한번 여기에 이런 이렇게 말좀 많이 이렇게 던져요. 곡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이런. 그러면 그걸 이제 트랙 쓰는 친구가 이런 느낌 어때요, 형? 그래가지고 좋은데? 그래가지고 그렇게 완성된 이제 트랙을 딱 들어요. 일단 들어요. 듣고 바로 이제 멜로디가 나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나올 때가 있고 계속 듣고 한 일주일 동안 계속 듣다가 갑자기 딱 좋은 멜로디가 나올 때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또 스케줄 하거나 그냥 길을 걷거나 차에서 이제 이동을 하거나 그럴 때 좋은 주제나 이제 가사가 생각이 나면 적어놓고 거기에 이제 비트를 받았을 때뭐 하나하나씩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메모장이 언제부터 저장이 돼 있냐면 Wait a minute, wait a second, I love you, thank you very much. 기다려봐요. 가장 밑에 게 2017년 5월 9일 거예요. 그래서 2017년 거부터 제가 계속 적어놔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하나씩 보는 거죠. 소스가 뭐가 있나. 그래서 이제 몇 개만 좀 읽어드릴게요. 뭔가 전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오케이 우린 같은 하늘 아래 시계를 보고 서 있죠. 언젠가 만날 날을 그리며 그리다 잠에 들어 말해. 너가 나무가 되어주면 힘이 나게 빛을 밝힐게. 이거 언제 쓴 거야? 2017년 5월 29일. 지금 2000몇 년이에요? 지금 2022년이죠 지금. 5년 전에 썼던 가사네요. 오빠 이 댓글을 보면 머리를 잡아요. 머리. 네.
Yes, I do. 어떤 머리 색깔을 시도하고 싶습니까? 시도하고 싶은 거는 굉장히 많은데, 약간 좀 어두운 계열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우리 팬분들도 약간 좀 검정 머리 좀 많이 원하시고 해서. 오늘의 TMI. 저는 오늘 오무 돈가스를 먹었습니다. 옛날에 쓴 가사본 무슨 생각 들어? 이때도 뭔가 내 세계에 갇혀 있었구나. 뭔가 자꾸 시도를 많이 하려고 했구나. 나는 정말 한결같은 사람이구나. 바뀌질 않는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랑, 이 5년 전에 내가 이런 생각을 했다고? 약간 이런 느낌도 들고 그래요. 애쉬 그레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I should be sleeping. Oh, why? You should be. You have to watch my VF. 진짜 나 보니까 안 아파. 5년 전이나 지금이나 잘 생겼다. Thank you. 저녁 만들었다고 집에 오래요. 집 초대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오. 일하기 싫어요. 아, 그쵸. 일하기 싫죠. 근데 지금 V앱을 보고 계시잖아요. 잠깐 이렇게 쉬는 타임을 가져보시는 게 어떠신지. 제가 쓴 가사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가사. 저는 제 가사를 굉장히 아끼기 때문에 다 좋아하지만, 아무래도 최근 가사 중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는 가사가, 전화요? 전화요 가사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2018년 6월 24일 날쓴 가사인데, 이때 뭔가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좀제 욕심이 되게 많았나 봐요. 잘하려고 한 욕심이 되게 많아서 좀 과부하가 걸린 상태였나 봐요. 읽어드릴까요, 한번? 약간 좀 오그라들일 수 있는데. 이것도 영어로 또 말씀을 드리자면, When I was, hard. I writing to lyrics, so I want to read lyrics to you. 맞나? 네, 한번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랩인 것 같아요. 어디까지가 나의 목표점인지 욕심을 제어해 보려고 노력 중이지. 놓쳤던 맘을 다시 잡고 혼자서 또 기릿. 엄마 아빠에겐 더욱 많아지는 비밀. 시간이 갈수록 버거워지기만 해. 이젠 나조차도 몰라 포기하지 않길 바래. 매일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은 이루어지지 않고 바로 빠져드는 잠에 들면 꿈속에선 내 맘대로 꾸며. 아빠 이름 달린 차와 엄마 건강부터 모두 내가 책임질게. 긴장감은 풀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성공했다며 울어. 깨어나면 애석게도 마중 나온 현실. 책상 위엔 노트북과 메모장 위 연필. 이 직시하게 만들어 내가 서 있는 위치. 눈물이 나서가 아닌 목풀이의 기침. Hey boy, don't give up. 기다리고 있잖아, 내가 어서. 기다리고 있잖아, 내가. 어서 빨리 나를 안아줘.
너에게 내가 갈수 없어. 좀더 힘을 내. Be closer. 포기하지 마. Hey boy, don't give up. 이런 가사인데 제가 읽어보니까 이때가 살짝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진짜 이거. 이런 가사를 제가 또 썼네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뭐 읽는 거냐면, 방금 들어오셨다고 하니까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2018년 6월 24일날 적은 가사인데요. 이걸 왜 읽게 됐냐면, 옛날에 쓰는 가사를 보면 어떤 기분이 드는지를 물어보셔서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읽어보니, 뭔가 이때 좀 힘들었던 그런 시절에 썼던 가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네요. 근데 솔직히 방금 약간 읽다가 조금 울컥할 뻔했어. 이때 생각이 갑자기 나면서 이게 여기서 가사가 아빠 이름 달린 차와 엄마 건강부터 여기서 약간 울컥할 뻔했거든요. 왜냐면 이제 잠에 들면 꿈속에서 내 맘대로 꾸며. 그러니까 내 맘대로 꾸미는 거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여기 쓴 거잖아요. 아빠, 그러니까 아빠 이름 달린 차가 뭐냐면 아버지가 예전에 꿈이 그거였대요. 아버지 이름으로 만들어진 차를 만드는 게 그런 회사를 만드는 게 꿈이셨대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성공하면 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아빠 이름으로 이제 만들어진 차를 해주겠다고 약속을 어렸을 때부터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이루고 싶네요, 갑자기. 그렇죠. 지금도 아버지 꿈이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도 딥해진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아버지도 꿈이 있으셨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고 싶은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꿈이 있었고, 우리 엄마는 꿈을 이뤘어요. 뭐였냐면 우리 엄마는 은행원이 되는 게 어렸을 때부터 꿈이셨대요. 그래서 은행원이 되셨어요. 그리고 이제 꿈을 이루셨죠. 이제 다른 꿈이 또 있으시겠죠. 근데 저희 아버지는 아까 말한 것처럼 아버지 꿈이 아빠 이름으로 만들어진 자동차를 만들고 싶다 이거를 저 어렸을 때 들었는데 이 꿈을 제가 이뤄드리고 싶어서 어렸을 때부터 정말 정말 어렸을 때부터 계속 내가 이 직업을 갖기 전부터 계속 이제 그랬었죠.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원하시는 꿈을 이루시지 않았지만 지금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목표를 이제 어느 정도 이루셨고 하다 보니까 꿈을 이루지 못하고 지금 현실에 맞서 싸우면서 이제 목표를 계속 하나하나씩 이루시는 중이신데 그래서 아버지가 저한테 그러신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잠시만요. 이 가수란 직업을 갖기 전에 아버지, 어머니께서 엄청 반대를 하셨어요. 그래서 뭔가 꿈은 꿈일 뿐이다. 그래서 꿈에서 깨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래서 뭔가 좀 이런 느낌이 어떤 느낌이신지 아시겠죠? 이거 밑에 혁이 있어요, 혁이. 혁이가 뭘 가져가려고 하는 거죠? 앰프? 앰프와 안녕히 계세요. 네. 이건 안 가져가요? 네. 이렇게 핸드폰 가져가세요. 되게 네. 기타 치려나 봐요. 인사하고 갔어요.
밑에 앰프가 있어가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I love your voice. Thank you. 굉장한 이야기. 오, 굉장한 이야기. 플라잉 키스. 여러분들 오늘 뭐 하세요? 여러분들 요즘 뭐 하고 지내시면서 또 어떤 취미를 갖고 있으시면서 오늘은 또 어떤 음식을 드셨으면서 오늘은 뭐할 예정이면서 여러분들의 TMI를 좀 듣고 싶은데. 저희 꿈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션뷰, I love you. 병원 갔어. 쉬고 있어. 공부해요. 출근해야지. 이제 출근해야지. 안녕. 오늘 저의 생일이에요. 아우, 너무 축하드려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You're my everything. Thank you. I have to go sleep. Oh, disappointed. You have to watch my real life. 응? Don't leave me alone. 아, alone 아니지. 그쵸? 필라테스. 자기야? 자기야. 자기야. 아이고, 기말 시험이 있어요. 기말고사. 아이고야. 지금 기말고사 타임이구나. 한겸한겸만 사랑해. I love you. 한겸 아빠. 아빠, 오케이. 늘 좋아하는 건 행복한 일이다.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아서 좋아요. 바이바이. 오케이. 굿나잇. 핑거 하트. 맨날 속으면서 하는 거. 한쪽 눈을 감고 볼콕을 할수 있나요? 당연히 할수 있죠. 가장 좋아하는 한국어 단어. 송환겸 사랑해. 오메가 X 멋있다. 이런 단어들이 전 가장 좋은 단어인 것 같아요. 그쵸? 저 볼콕 천재죠? 골콕? 이콕? 눈콕? 아니, 이거 코콕? 코콕? 눈콕? 머리콕? 귀콕? 턱콕? 사랑해. What is your favorite color? Black. 요즘은 블랙이 좋아요. 코코. 어느 볼이 더 부드러워요? 오늘은 살짝 오른쪽 볼이 더 부드러운 것 같아요.
Such a light, let please. 어. Such a light. 어. What word? 말해봤어. What you want? Skip, skip, skip. 내 자신을 burn you up, babe. Me. 까먹었다. 말레이시아에서 시험이 있어요. 어, 말레이시아 테스트 어, 시험 화이팅! 한겸이는 쉬면서 뭐예요? 저는 쉬면 주로 어, 침대 누워서 넷플릭스를 보거나 어, 티빙을 보거나 디즈니 플러스를 보거나 어, 작업을, 곡 작업을 하거나 요새 제가 복싱에도 빠져있잖아요. 그래서 문 앞에 복싱 그 매트를 설치해놨어요. 매트라기보다는 약간 좀 동그란 작은 매트? 너무 큰 거는 약간 좀 너무 자리를 많이 차지해서 그래서 이걸로 이제 탁탁탁탁탁탁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멤버들도 가끔 제 방 앞에 와가지고 치고 가요. 그럴 때마다 뿌듯함을 느낍니다. 아 이게 너무 빨리 지나가가지고 댓글이 이걸로 봐야겠다. 나도 치러 갈래. 글러브 챙겨오세요. 잠깐만 이거를 실시간 타임으로 바꿔야 되죠? 리얼타임 모드 사용함. 오케이 됐어. 어? 리얼타임 되면 되게 빠르지 않아요? 한 3초 있네요, 딜레이가. 브이로그. 어, 나 브이로그 찍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 재한이 형이랑 예찬이랑 뭐 젠이랑 어, 우리 멤버들이랑 어떻게 또 작업을 하는지 그리고 또 연습실에선 어떻게 연습을 하고 지루할 땐 어떻게 노는지 그런 것도 브이로그도 찍고 싶고 브이로그 좀 찍고 싶네요. 론딩 원 모어 찬스 시즌 2. 그러니까 저도 궁금해요. 정말 하고 싶은데 언젠가 시즌 2가 나오겠죠? 오빠 잘생긴 거 인정? 인정? 덕분에 매일 행복해요. Thank you. Can you say 티아모? 티아모. 캡처 타임. 티아모 그라시아스. 요즘 휘찬이가 스페인어에 빠져서 스페인어를 했는데 아 막 그 드림라이징에서 이제 스페인어를 좀 했잖아요. 그래서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휘찬이 멋있어요. 한겸 오늘도 이쁘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겸짱 볼 수 있어서 난 행복해. 어, 저도요. 마이키타, 마이키타. 어머머, 해봐봐. 어머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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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머. 난 여긴 겸오빠. Hi,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오늘 라이브 방송 몇 시까지 하나요? 어... 그러게요. 그러게요. 오잉? 언제나 응원하는 거 알죠? 감사합니다. 언제나 사랑하는 거 알죠?
끝나고 어디 가요? 끝나고 어디 안 가요? 끝나고 어디 안 가요? Can you wink? 3월 액땜 제대로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액땜을 하셨어요? 포기. 흥겨면 안 하죠. 들고 튀고 싶다. 저를 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저는 건장한 20대 청년이고요. 요새 좀 복싱을 좀 많이 하고요. 근육량이 좀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들고 일단 드시는 것부터 불가능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댓글은 거의 이거랑 똑같네. 속도가. 일하는데 광대를 못 숨기겠어. 혹시 마스크 안 끼고 계신가요? 마스크를 꼈다면 광대가 가려질 텐데, 마스크를 안 끼고 있는 당신, 빨리 끼세요. 오빠 커피 추천. 저는 지금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먹고 있습니다. 네? 누구세요? 아이스크림 드시겠습니까? 네. 인사하세요. 알겠습니다. 케빈이가 지금 이렇게 갑자기 아이스크림을. 안녕하세요. 네, 제 패딩을 입고 계시네요. 아, 네. 따뜻하죠? 네, 따뜻해가지고. 네네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갑자기 아이스크림을. 감사합니다. 케빈이 귀엽죠? 부러워? 뭐가 부러워요? 케빈이랑 나랑 이렇게 친한 거? 다이어트 포기했네.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물이에요. 아이스크림이 딱딱하고 이제 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긴 하지만 그 전에 액체로 만들어져서 이렇게 얼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이기 때문에 이건 안 쪄요. 맛은 초코 맛인 것 같아요. 뭔지 모르겠는데. 가면 안 되죠. 가지 마세요. 이게 엄마는 외계인인가? 아닌 것 같은데. 엄마는 외계인은 안에 코코볼 같은 거 있잖아요. 아이스크림 먹는 것도 귀여워요? 귀여우면 안 되는데. 그럼 제가 여러 가지 버전으로 먹어볼게요. 그것도 귀여운지 한번 봐보세요. 일단은 멋있게. 이번은 섹시하게. 가라마가 맛있어졌네요.
안녕하세요. 한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겸입니다. 이번엔 좀 지적이게 먹어볼게요. 아니요, 여기는 제 개인 작업실은 아니고요. 예찬이의 장비들이 세팅되어 있는 공용 작업실입니다. 맛이 맛있어요. 귀엽게? 귀엽게는 안 되죠. 귀엽게는 안 되죠. 엄마는 외계인인가 보다. 코코볼. 저 전화 받을 때 뭐라고 받냐고요? 여보세요? 하죠. 여보세요? 아니면 누구야? 캠비나. 엄마. 이렇게 받아요. 큐트. You're so sexy. Yes, I'm sexy. 여보.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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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볼. 다시 안경 보여줘, 오케이. You speak English? Little? I can speak English. Come on. You marry me. Okay. Love you. I love you too. Come on, come on. I'm hungry. Are you hungry? I'm not hungry. Because I ate 엄마는 외계인. 엄마는 외계인 is 엄마는 외계인 flavor is choco. My favorite 라면 is 진라면 순한 맛. 스파이시 푸드. I hate spicy food.
I hate because when I eat spicy food next morning, I hate. Oh, 이거구나. 좋아하는 라면 있어요? 너와 함께 라면. 아, 이거. 야, 이걸 배워야 되는데. 다시 질문해 주세요. 다시. 어떤 라면 먹는지 질문해 주세요. 빨리. 어떤 라면 드세요? 이렇게 질문해 줘요. 그쵸. 함께 라면도 있구나. 어떤 라면? 저는 코에까 함께 라면. 여러분과 함께 라면. 너와 함께 라면. 응. You're so handsome. Really? Thank you. 기타 쳐주세요. 신라면 매워요. 그쵸? 기대 이상이죠. 제가 좀 잘 쳐요. 하이 브라질. 해보고 싶은 머리 색깔은 어두운색 하고 싶어요. 가장 좋아하는 과일. 갑자기 생각난다. 그 이름이 생각난다. 그린색 포도 같은 거. 샤인머스켓. 지금 시간이 2시 47분인데 제가 3시에 뭐가 있어요. 그래서 저의 빈자리를 채워줄 분을 지금 한 분 불렀습니다. 소주는 몇 병까지 마실 수 있어요? 소주는 아마 100병 정도 네, 마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 해야 되는 일 하는데 졸리면 정신 차려야죠. 안 돼! 이러면서 찬물을 마신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시끄러운 음악을 들으면서 하는 건 어떨까요? 거짓말 아닌데? 나 100번 오는 거 봤어? 못 봤죠? 졸릴 땐 자야 돼? 맞아, 졸릴 땐 자야 돼. 인스타에서 잠 깨는 법을 보셨다고 하시는 분이 지금 알려주셨는데 왼손이 이렇게 든대요. 그대로 내 뺨을 푹. 잘생기면 다야.
단은 아니야. 단은 아니야. 러밀라이 랩파트 가빠지는 리듬 부리 분해 부어 기름 잠시 쉬기조차 싫음 This is too 하하하 Baby tryna kill a normal life 뒤틀림을 Oh my baby baby You're too hot to handle 와 빰빠라바라바 몰래 V 예쁜데 좋아좋아해 몰래 보지 마시고 자 회사실일 것 같아서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일단 책상을 탁 치면서 일어나세요 탁. 지금 일을 당장 멈춰야 됩니다 그럼 직원분들 왜 이럴 거 아니야 왜 그러면 지금 송환경군이 V앱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일을 당장 멈추고 이 사람의 V앱을 보세요 그러면 괜찮은 거거든요 몰래 안 보셔도 되거든요 그럼 돼요 왜 안 오시죠? 제가 부른 분은 바로 아주 고양이를 닮은 아주 귀엽고 귀여운 그리고 섹시하고 퇴폐하고 그러신 누굴까요? 맞춰보세요. 과연 목소리 약간 변조해서 한번 안녕하세요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어 뭐야 재현님 거 다 아시네 네 재현입니다 뭐야 에이 김 빠져 어 커피 향이 장난 아니네 아 그래요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not my style 안녕 이 커피의 주인은 그래서 누구인 거죠 it's me you yeah 오케이 안녕 나도 이제 브이라이브를 켜고 아니 나 제목 정할 때 살짝 고민했어. 제목 뭘로 했어요? 안 뭐지 한 무슨 한겸 V앱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안녕 한겸이한가? 근데 너가 들어올 예정이 있었잖아. 그래서 안녕 한겸이지만 하려고 했다가 빠이. 안녕하세요 한겸입니다. 네, 제가 송한겸이고요.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된 거냐면 일단 송한겸인 거예요. 지금 들어오실 분들 앞으로 들어오실 분들은 그냥 저를 한겸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나 아이스크림 먹을 거지? 엄마는 외계인. 아. 뇽뇽뇽뇽. 나도 난 태연이야. 쟤는 오늘 어느 볼이 더 부드러워요? 왼쪽인 것 같은데? 왼쪽이야. 이게 매일매일 달라지나? 이 부드러운 그 볼의 위치가 맨날 달라지나? 점심? 10시 반에 밥 먹고 아직 한 끼도 안 먹었어. 돈가스? 한겸이 형은 오른쪽 볼이었어요? 나는 왼쪽 뭐 먹었냐고? 뭐였지? 낙곱새 먹었어요 낙곱새 멤버들이랑 아이스크림 케빈이가 다 쏜 거라고? 진짜? 케빈아 잘 먹을게 엄마는 외계인
한겸 맡고 있는 재현. 안녕하세요. 오메가스에서 송한겸을 맡고 있는 재현입니다. 뇸뇸. 마이똥. 낙곱새 좋아해. 근데 나 낙곱새 오늘 많이는 못 먹었다. 너무 아침이라서 잘 안 들어가. 제가 아침에 뭐를 잘 못 먹거든요. 그래서 아침에는 이제 일찍 스케줄 있는 날에는 잠깐만요. 이거 의자가 왜 이렇게 안 젖혀지지? 어떻게 하지 이거? 모르겠다. 그래서 일찍 스케줄 있는 날에는 그 뭐야 김밥 한 줄로 막 때우고 막 그러기도 해요. 아니면 안 먹거나. 손 안 시려요, 형. 'Can you say happy birthday, Megan? Happy birthday, Megan. 아이스크림 달라고? 잠깐만, 초코볼이 없어. 안 보여. 초코볼 줄게. 초코 여기 안에 있거든. 아. 포에게한테 초코볼 양보할 수 있지. 어제 베라 먹었는데. 무슨 맛 먹었어? 초코볼만 다 빼먹고 줘도 되냐고요? 하나만 남겨주라. 솔직히 하나만 남겨주라. 나머지는 내가 양보할게. 하나만 남겨줘. 하나만. 나도 맛은 보자. 사랑에 빠진 딸기. 하나밖에 안 들어있으면? 그러면 어쩔 수 없지. 먹고 줘. 보자까지 예쁘지? 알바생이 위치 조준을 잘못해서 초코볼을 하나만 넣어준다면 그건 어쩔 수 없지. 베라 최애 맛? 이거 엄마는 왜 괜히. 학교 간다고?
진짜 힘들겠다. 화이팅. 힘내라 힘. 힘내라 힘. 에이, 알바생이 실수할 수도 있지. 유치원 다녀올게. 우리 유치원 포획이도 있네. 마 베이비 아이 미스 유 소 머치 아이 미스 유 투. 재현이 정말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제일 착해. 고마워요. 팀장님이 옆에 지나다니셔서 소리만 듣는다고? 아이고 소리. 라디오네. 라디오 라디오도 괜찮지? 오늘의 TMI? 방금 한겸이 형 브이앱을 기다리면서 멤버들이랑 연습실 안에서 탱탱볼로 공놀이를 하고 왔어요. 이제 재한이 형이랑 나랑 예찬이랑 이렇게 팀을 먹고 세빈이 형이랑 진우 형이랑 태동이 형이랑 이렇게 팀 먹고 족구를 했어. 근데 우리가 두 판 이겼어. 탱탱볼 웬요? 그 있잖아요. 그 우리 런밀라이크 이제 할 그 컴백할 때 올라왔던 영상들 중에서 다이소 그거 있잖아. 다이소에서 물건 사오고 그 뭐 사왔는지 하는 거. 그때 휘찬이 형인가 세빈이 형인가 공 사온 거. 그 공으로. 아, 소리 지르는 소리가 들렸어? 근데 지금도 하고 있어. 저기 안에서 이제 나 말고 혁이가 이제 들어가서 이제 하고 있어. 그래서 계속 아악 소리 들리는데. 아이 러브 유 투. 멋있게랑 아이스크림을 먹는데 멋있게랑 섹시하게도 있어? 어떻게 먹는 거야 그건? 멋있게? 섹시하게? 섹시하게 어떻게 먹어? 뭐 이런 거야? 한겸이 어떻게 했는지 몰라. 한겸이 형 어떻게 했어? 귀엽게? 귀엽게는 어떻게 먹는 거지?
핸드폰을 밑에 놓으면 안 되겠다. 정수리가 정수리만 보인다. 핸드폰을 밑에 놓으니까. 하그미 플리즈. 하그 미 What flavor 엄마는 외계인. 엄마는 외계인을 영어로 어떻게 하는? Mom is alien. 맘이 제일 이렇게 해야 되나? 족구 브이앱 난장판 될걸요? 족구 브이앱 하면? 막 카메라 공에 맞고 막 날아다니고 막 그럴 수도 있어. 태동이 옷장 정리 좀. 안 그래도 뭔가를 좀 해보려고 태동이 형이랑. 진우 형 축구 잘하지. 너에게로 직진. 오늘 하루 즐거웠냐고요? 오늘 하루를 즐겁게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아직 오늘 하루 끝나지 않았어. 잘 먹습니다. 머리 진짜 빨리 자란다. 그니까 나 머리 왜 이렇게 빨리 자라? 벌써 이만큼 해야 자랐죠. 이것도 지금 어? 볼륨 조소 이 정도인데 볼륨 없어 이 정도. 이미 행복? 다행스 다행스. 민트 초코는 안 좋아해요. 저의 룸메이트는 혁이입니다. 체크 태동이 체크 트레이닝복 바지 처치를 그거 제가 찢을게요. 잼민이 머리 벗어났네. 내가 그래서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딱 있잖아. 안 숨고. 아이스크림 먹었어? 아, 어? 아이스크림 먹었어? 아니 민트 초콜릿 태동이 형이 먹고 있길래 그거 하나밖에 없어? 어. 아 그래갖고 다음 기회를 노려보려고. 또 왔어 또 왔어. 딴 거 먹어. 어? 딴 거 먹어. 아 뭔가 안 끌리던데. 그래? 응. 그럼 어쩔 수 없지. 아 뭐 먹음? 엄매 엄매? 당연 당연.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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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하이 하이 하이 아까 재한이 형이 방송했었거든요? 그때도 게스트로 놀러왔는데 이번엔 한겸이 형 방송에 놀러왔더니 재한이 형, 혜연이 형이 있고 우리 릴레이 브이앱 중이었어 한겸이 형이랑 억 따따따따따 조훈이 머리 매생이가 됐대요. 맞지 맞지. 근데 머리 매생이라고? 단체로 왜 잘 생겼냐고? 그러게. 어제 맛있는 거 먹어서 그런가? 어제 맛있었지. 이 태동이 형 이 사람 민초 내 거였대. 아 그래? It's midnight here in 어디야? 모르겠다. 나 지금 데이터가 안 되네. 김태동 민초 내놔. 야, 나 갑자기 데이터 왜 안 되냐고. 아, 와이파이가 잡혔구나. 와이파이는 끊어놔야 되는데. 아, 나 이거 와이파이 계속 그냥 자동으로 잡히는 거 좀 안 됐으면 좋겠어. 너무 스트레스가. 공감 이이. 너무 스트레스. 맨날 꺼야 돼 수시로. 나 그냥 데이터만 쭉 쓰고 싶은데. 자꾸 알아서 잡혀. 지금 미국은 저기래요. 1시에 새벽 1시. 새벽 1시. 새벽 1시야. 어? 끌 수 있다는데? 어? 어떻게? 뭐라고? 그거 끌 수 있대. 아 진짜? 어. 빨리 방법을 나에게 알려줘. Help me, help me. 어디로 들어가야 돼? 어디로? 자동 연결 해제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 어디로 들어가야 돼? 그 뭐 저기 있잖아 와이파이 들어가면. 와이파이 선택해서 지우기? 뭔 소리야? Your voice is so beautiful. 그 와이파이 자동 연결했지 않아? 없는데? 그런 게 없네? 없는데요? 없는데요? Do you like Monster X? Yeah. And especially Hulk really like. 아, 연결되어 있는 와이파이를 지우면 된다고? 나 연결되어 있는 와이파이가 없는데 와이파이가 자꾸 켜져. 어. 와이파이 그렇지. 난 끊는데 자꾸 켜진다 와이파이가. 나는 여기 회사에 있는 와이파이를 연결을 안 시켜 놨단 말이야. 어, 맞아. 연결 좀 끔도 끔이야. 원래 그래 이게. 근데 자꾸 이게 켜져 와이파이가. 헐. Can I change my bias? My bias is 정훈이래. 내가 지금 최애인데 최애를 바꾸고 되냐는데 어떻게 해요? Oh yes. No. Yes. No, never. Your bias is only me. 그냥 폰을 버리자는데? 그럼 나 못 쓰라고. 폰 안 좋은 거라고? 폰 안 좋은 거 아니거든요? 폰 버리면 나한테 버려줘. 내 핸드폰 아빠가 쓰기 때문에. 아 진짜? 아니 트러블메이커를 왜 이렇게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 네 눈을 보면 아니 남성 둘이
성인 남성 둘이 트러블 메이커 추는 건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 마이 갓. 너무 추는 거 하면 savage 그거 아니야 방금? 오 마이 가쉬. 점액추 받는다고 점액추 해달래요. 점액추 해줘. 설정 들어가서 연결돼 와이파이 들어가서 이름 지우기. 그러니까 그걸 이미 다 해놨다고. 그걸 이미 다 했어. Who's this? It's Hui-chan. 안녕하세요. Spanish King Hui-chan. Yeah, hola. Hola, hola, hola. Muy bien, muy bien. Bye bye. 개인 정보 보호 위치 서비스 시스템 서비스 네트워크 킹 위치 및 기호 위치 선의 위치 그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와이파이를 패 준다고요? 개인 널 끈 개인 정보 보호 위치 서비스 어리겠어 위치 서비스 뭐 그다음에 뭐였지? 아이고 늦었다 잠깐만 시스템 서비스 네트워크 시스템 서비스 네트워킹 네트워킹 what 네트워킹 위치 및 무선의 위치 끄기 정훈아 우주보다 더 사랑해 우주 어떤 어떤 어 이거 하면 블루투스 꺼져? 어? 안 꺼지네? 어? 오케이 이렇게 한번 살아볼게 당분간 당분간 요렇게롬 살아보고 연결 안 되면은 진짜 나이스다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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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우리가 와이파이보다 못해라고 하시잖아요 와이파이가 짜증나니까 이러고 있지 전화 똑바로 앉으셔도 돼. 척추 수술 3천 뭐 3천만 원 1,800만 원인가 뭐 훈이 이미 허리가 나갔죠 무슨 하는 거야 밖에 무슨 소리냐고 밖에 그러게 밖에 뭐해 1,700만 원이야 1,700만 원 정훈이 1,700만 원쯤이야 있잖아 1,700원은 낼 수 있어 곰도 키웠었으니까 1,700원은 지금 낼 수 있어 왜 정훈이 부자라고요 여러분 진짜 오빠 주말 계획 있으세요? 주말에 계획이 있어 뭐야? 화끈하고 멋있게 쉬기 그거 좋다 괜찮네 파티에 가자 아카펠라에서 노래할 수 있니? 바모스 바모스 알라 피에스타를 아카펠라 버전으로 해달라는 것인가요? 바바 바모스 허각이 바 허각 선배님 바보야가 뭐예요? 네요 내 바보야 아 근데 여보야 되나 바보야 노래를 모르네 이 바보야 아 이건 정수환님 어 허각 선배님 바보야를 제가 모르네요 헬로는 알 Hello from the out 오늘 외국 분들이 되게 많으시네요, 그렇죠? 정훈아 이 기자 거꾸로 야 기자야. 야 기자를 거꾸로 하면은 뭘까? 자기야? 아 그거 해줘. 왜 너한테 시켰을 때 한 거야? 아. 그래 점액추 어디 갔어? 허거를 드신다고? 허거? 허거 부럽다. 허거 좋지. 좋아하는데. 허거 같이 먹으면 안 되나? 허거 뭐야 더치페이 요즘 팬분들이 그 뭐야 소녀심판? 뭐야? 소년심판? 소년심판? 그거 엄청 추천해 주셨는데 그거 재밌어요? 그거 나도 시작 안 했어
Do you know Malaysia? Of course, I live in there. 장어떡밥. 장어. 이틀 만에 다 보셨대. 진짜? 아, 그게 아예 완결로 나온 거야? 그런가 보다. 아, 나 그거 요즘 넷플릭스를 또 못 보고 있네. 나도 잘 안 보게 되더라 또. 나는 봐야 되는데 못 보고 있어. 그 뭐야, 그거 봐야 되는데. 뭐? 기상청 사람들. 아. 이랑 런온 남은 거 다 봐야 되고. 뾰뾰. 25, 21 그거 나 그거 봐야 되는데. 그것도 완결 언제 나지? 25, 21 아직 시작을 안 했어요. 라이어 안무? 아, 공개했지. 나 그거 안 한 줄. 그 뭐지? 여러분, 저희 그 뭐야, 저랑 한겸이 형이랑 태동이 형이랑 재현이 형이랑 같이 갔던 이제 래피님과 함께하는 그 라디오 방송 때 라이어 할 때 저희가 다 같이 아마 이러고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근질근질 이렇게 스포를 하고 있었지 우리는. 네네. 섹시 or cute? 섹시. 뿅뿅뿅뿅뿅 뿅뿅뿅뿅뿅. 다 같이 얼굴 두드러기. 이거 한다. 와, 이게 실제로 만지면 안 돼요. 약간 이렇게 만질 듯 말 듯 이렇게 하는 거야. 따다다다 부터 너에게 거짓말을 해요. 언제밖에 모르는 내 마음을 나 모르게. 예. 안무가 애간장을 녹인다고. 라이언은 역시 크롭이야. 크롭 누구 입었어? 케빈이. 케빈. 아, 태동이 형도 입었다. 아, 진짜? 아, 맞아. 태동이 형 막 이런 거 손을 일 때 배가 이렇게 와우 하더라. 아, 맞아. 태동이 형 그래서 배에다 쉐딩 했잖아. 이거 내가 말한. 에, 메롱 메롱 내가 다 얘기했지롱. 그런 거 왜 하는 거야, 태동이 형? 아유, 정말. 그래서 내가 옆에서 태동이 형 또 놀렸거든. 뭐라고? 왜 그 추악해라. 케빈도 쉐딩함이래. 몰라요 나는. 케빈은 몰라요. 아예 엄청 좋아하시네요 다들. 다행이다. 다행스 다행스네요. 세상을 못 믿겠어요. 배신당하셨나요 혹시? 배신의 아픔. 아, 너무 웃기네. 배신을 좀 당하셨나봐요. 나 아무 말도 안 했다. 나도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정훈이는 아가베인데 크롭 가는? 누가 누구 어디 있어 그 댓글? 여기 있는데. 누구야? 아가베가 정훈이 올챙이 배잖아. 뭔 소리야? 저 그 볼록? 저기 뭐야? 런밀라이 뮤비 보시면 나오잖아요. 정훈이 그거 찍느라고 한 몇 시간 안 먹었지? 뭔 소리야? 나 진짜 근데 비하인드인데 내가 순간 그러니까 까먹은 거. 그래, 그 촬영 전에 밥을 다 먹어버렸어 거기서.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때 생각이 난 거야. 다 먹고 나서 이제 오르기 그 촬영실 들어가기 전에. 그래가지고 와 큰일 났다 했는데 다행히 안 나오더라. 아이고야.
그 우리 러브미라이크 뮤비 보시면은 정훈이 그 배가 이렇게 노출돼요. 이거일 때. 몸매 라인이라고 여기? 여기는 슬렌더 라인. 슬렌더. 슬림 라인. 아, 핫 슬림 바디 라인. 슬림 핏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방송을 많이 시청해 주세요. 우유떡 배래 너. 빙. 뭐? 우유떡 배가 뭐야? 우유떡 배? 뭔가 안 좋은 거 같은데. 걔 떡이라고 하니까. 모찌 같다는 건가? 카드 병정 라인이라는데. 그 있잖아 재현 정훈 배 나와봤자 별거 아니라네. I'm a liar. 뭐랄까 말콩배 너무 말랐다. 재현이 형 23kg라고? 뭐야 형? 나 언제 23kg 됐어? 아, 나 그거 봤어요, 여러분. 제가 공카 댓글을 읽는 와중에 저의 나무위키가 바뀌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 나무위키 나도 바꾸고 싶은데 어떻게 바꾸는 거냐고. 저의 나무위키의 몸무게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아, 진짜? 59kg로. 짜잔. 와, 대박. 59kg로 바뀌었습니다. 와, 50. 아, 우리 얘기했구나. 나도 나무위키가 너무 옛날 버전이에요, 진짜. 감사합니다. 최신 버전. 59kg. 60kg 안 넘는 사람이랑 겸상 안 한다고? 키 163으로 바꿔준다고? 왜 그건 굳이 왜? 163.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간식 추천? 간식 추천. 정원아 너 뭐 바꾸고 싶냐? 여기 말하면 다 바꿔준대. 아 진짜? 어 나무 이렇게 빨리 들어가봐 너. 뭐 바꾸고 싶어? 자 우리 정원이 뭐 바꾸고 싶어? 말만 해. 아니 나 해보고 싶어가지고 바꾸려 했는데 안 되더라. 자 우선은 자 우선은요. 예, 예. 누구세요? 우선은 저는 맞다 저 그 저기 뭐야 신용산 초등학교랑 용강중학교 졸업 넣어주세요. 거기 신용산 초등학교에 손호영 선배님 손호영 선배님? 예 같이 나왔는데 나는 거기 없더라고. 신용산 초등학교 출신에 정호이 이렇게 197? 맞지 비슷할걸? 조금 안 되지 않나 그치? 아 근데 요즘 좀 조금 안 돼. 헤이 MBTI도 생겼네 나 INTP로. 안녕 갈게. 몰라. 자신 있는 거 월남쌈 예쁘게 쌉. 근데 이거 자신 있긴 함. 취미 피어싱 만들기 저 아니에요 이제 어떡해요? 와 이거 취미 다 바꿔야 될 것 같고. 이거 누구야 내가 아닌 것 같아. 각선미 있는 거 봐. 각선미 뭐야? 특징에 각선미가 있어. 쌀국수 좋아하는 거 쌀국수 월남쌈 이거 맞긴 해. 월남쌈 진짜 잘 써다. 리얼 폭풍 훈남이 나무위키에 있는 게 리폭훈? 말이야? 이야 근데 그거는 빨먹을 수 없는 너의 수식어야. 리얼 폭풍 훈남 어우 소고기 진짜 좋아해요. 맞아 소고기 좋아. 나무 이렇게 보는 중? 응. 친구랑 애인이랑 밥 먹으러 가서 월남쌈 싸줘도 됨? 월남쌈 논쟁이다. 월남쌈을 싸준다고? 아니 왜 그렇게까지 고생을 하면서 월남쌈을 싸주는 거야? 이제 내가 저기 어떤 커플이랑 갔어. 응. 밥을 먹어. 야 나 월남쌈 좀 싼다? 어 진짜 한번 싸봐. 그래? 해서 하나씩 싸줄때 그거 말고는 싸운다? 그래 한번 싸봐. 하나씩 싸줄게. 그게 뭐야? 먼저 막 싸주진 않을 것 같긴 해. 월남쌈 피는 이렇게 좀 떼어줄 듯. 잠깐만 문제는 특기 추가 음식 3인만 먹기 이거 뭐예요? 맞아 진짜 이거 뭐예요?
월남산 피를 떼준다고? 손은 씻었니? 손 씻었고, 봐봐, 손 진짜 씻었고. 왜 때 좀 장난함? 너나 뭐 그래. 정우야 너 그렇게 해라래. 아주 고딴식으로 한번 해봐. 아니 내가 잘 싸주니까 하나씩 싸줄 수 있잖아. 근데 그건 맞지? 아니 모두에게 싸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잠깐만. 봐봐 내가 봐봐 싸. 싸. 그래서 아, 하나씩 먹어봐. 내가 싼 쌈이다. 이렇게 먹어. 그럴 수 있잖아. 피는 안 떼줄게. 피는 혼자 떼라 솔직히. 피는 그거 건조해가지고 잘 떼죠. What's your favorite food? We both love beef steak. Beef. 쿠나 지금 키랑 몸무게 이상이다? 왜 뭔데? 몇이야? 어? 지금 실시간으로 다 바뀌고 있나? 진짜? 아 170 그거 189 된 거 아니? 나 163으로 돼 있는 거 아니지? 봐볼게. 정말... 어 197! 아, 나 뭐야 이거? 야 이거 뭐야? 나 아 이거 뭔데? 아유 안 보여. 나 2m 30으로 해줘.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쌈 안에 전화번호 있는 거잖아. 너 이 아, 자식. 193에 43 그램이 됐어. 그램인데? 197cm에 43g. 아 너무 웃기다. 야, 이거 어떻게 바꿨냐? 신기하다. 대박. What's your favorite color? 나 red. Red? 형 뭐야? Blue. Blue지 맞다. 아 잠시만 나 197 뭐야 어떻게? 재현이도 이상하다고? 163 됐다. 그 사이에 바뀌었어? 163. 아닌데? 아니야? 그대로인데? 아니구나. 59g이었어 몸무게가. 몸무게 59g 뭐야? 오 피어싱 만들기 빼줬어 바로. 열. 이야 뭐야 빠르다. 아니 59g 뭐예요? 야 그럼 이거 만들어보자. 내 취미가 뭐야요? 너의 취미. 너 취미가 뭐니? 나 취미 정훈아 너는 뭐하니? 너 나 좋아하는 뭐... 것에 우리 강아지 어. 소리 넣어줘. 그다음 프리스타일 댄스를 좋아하는 거 말고 이거를 특기에 넣어줘. 마법이라고 너네 하고 싶은 거 다 말해봐. 어 그니까 취미야. 정훈이 취미 생겼어요 여러분. 뭐야? 깻잎 떼주기. 아 미치겠네. 그거 적어놔주세요. 진짜 꼭 적어주세요. 아, 정훈이 취미 깻잎 떼주기. 이거 이제 정훈이 와. 정훈이 공식적으로 깻잎 떼주는 남자 와, 되는 거예요. 진짜 수고 비읍 빠이빠이. 그게 취미가 어딨냐 솔직히. 한정훈 취미 다른 여자 깻잎 떼주기. 와, 와 진짜 절대. 레전드. 와 진짜 하죠. 와우. 야 이제 계속 바뀐다. 신기하다. 대박. 진짜 소름이 돋는다 너. 특징에 까불이는 빼주세요. 어, 신기하네. 한정훈 특기 월남쌈 피 떼주기 막 이런 거. 새우 까주기 막 이런 거. 가만히 있지를 못한다? 어? 다시. 빠른 공공 맞지? 아니 나 이거 특히 다 지워주면 안 돼? 아 뭐 이런 것들 있어? 197cm에 43g 어떡하냐고 나. 어 순간 내 출생이 바뀐 줄 알았어. 아니 59g 이거 뭐야? 나 59g이야? 와 인라인 스케이트 잘 탄다 형? 몰랐지? 인라인 스케이트는 웬만해서는 다들 잘 타지 않아? 난 고수야. 나 계단도 뛰어내려도 하고 인라인 스케이트 타고 자전거도 타고. 어 그랬어? 나 맨날 그걸로. 난 그냥 신발 대신 그걸 신고 다녔어가지고.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때. 정훈이 특기 바보 연기 찐 프로필 말해달라고? 그 뭐야? 찐 키 프로필? 몸무게? 키 몸무게? 응 원래는 제대로 돼 있었는데 지금 바뀌었어. 62kg예요 62kg. 정훈이 나이 속였잖아. 그치. 아니 나 왜 59g이냐고.
정훈 조상님 됐다고? 야 너 출생이 바뀌어버린 거 아니야 지금? 진짜? 조상님 됐. 아 왜 자꾸 이상하게 바꾸는데? 59kg로 바꿨어 진짜? 나 왜 1268년생 됐냐? 아 이거 뭐야? MBTI KITG 깻잎떼기 와 하나봐 이 사람들 캡처해 아 나 진짜 미치겠네 1268 이거 뭐야 1268년생 됐고 MBTI가 깻잎떼기로 됐고 키가 197에 몸무게가 지금 43g이야 아니 MBTI 뭐냐고 KITG 아 진짜 너무 웃기다 진짜 KITG 받고 온 사람 누구야 나와 와 나 미치겠네 야 진짜 과장님 오셨어 그냥 그대로 살자 이제 못 받고 아 누가 알고 있어? 아 나 너무 웃기다 진짜로 와 와 이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바뀌는 걸 보니까 엄청 재밌다 아, 아, 더 아파 아, 응. 광대 아파 와 1268년생 나와 누구야 아, 나 진짜 1268년생 아 MBTI가 진짜 너무 웃기다 와 깻잎떼기 아 여기 댓글이 다 있네 이 사람들 범인들 여기 댓글이 다 있네 아 지금 누구지 이러는 분들이 다 아, 하신 건가? 모르는 척 하시는 분들 몇 분 있어 오케이 오케이 민증 까보자고 미치겠네 아 나 진짜 너무 웃겼다 와 재현이 형 거도 좀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놔줘요 재현이도 정훈이한테 절해야 되겠는데 아 공공 인증하래 기다려봐 아. 아 진짜 너무 웃기다 재현이도 나이 속인데? 설마 아니겠지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아니네 나는 몸무게 59kg으로 바뀌었다 이제 나 이제 정상적으로 59kg이 되었어 또 뭐 가져왔냐 이거? 어? 아 진짜 너무 웃기다 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야 어떻게 보여줘야 돼? 야 어떻게 이렇게 보여준다 안녕하세요 다시 왔더니 재현이네 재현이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정훈이도 이렇게 있어. 보여? 이거 이렇게 보이네. 보이냐고요? 000214. 보였지? 아니 이렇게까지 해야 돼? 봤지? 봤어? 봤냐고? 아 1268년생 잘 봤습니다 아 진짜 미치겠네 이 사람들 1900 아니냐는데? 어? 공공이 1900년도 공공 아니냐는데? 와 나 야 제대로 보여준다 거꾸로 보여 봐 000214 이제 됐냐? 1900년생인가 봐 그런가 봐 나무 이렇게 바꿔주세요 1268년생 바꿔주세요 3으로 시작하는지 보자 아 나 진짜 와 나 이 사람들 진짜 미치겠네 너 3이야? 어 와 3이 있네 야 3 들어와 3 보여? 3 보여? 000214 3 나무 이렇게 바꿔줘 야 근데 900년대 1800년대에는 3일 수도 있어 아 나 아 나 분노의 도너츠 먹어요 분노의 도너츠 아 화나서 안 되겠어 재현이도 할아버지 됐다고 무슨 소리야 이게 나 왜 999년생인데
아니 일 어디 갔냐고. 그거 999년제 맞지? 아, 아니 일 어디 갔어? 그렇지. 일 다시 붙잖아. 더해 더해. 더 괴롭혀. 아니, 아니 정훈이보다 줄어들었는데? 나는 100년대야 이제. 천대도 아니고. 야, 정훈아 미안 바꿨대. 한번 봐봐. 응? 야, 너 어디서 민증 훔쳐왔다는데? 뭐야? 1900년. 아. 1900년생. 아, 키랑 깻잎대기도 다 그대로야. 아니, 아니 이거 MBTI는 냅둬주세요. MBTI 좀 바꿔줘. 아, 진짜 너무 웃기다. 아니 근데 나 왜 999년생이냐고. 아니 천 몇 년생도 아니고 그냥 100의 자리야. 999로 MBTI 최악이라는데. 너는 그 MBTI 조합 있잖아. 어. 그 천생연분 막 이런 거. 어. 너는 무슨 MBTI가? 천적 천적. 천적이. 왼수. 잠깐만 여기 댓글 중에 진짜 아닌데 재현아 나 아니야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저기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저기요. 그래도 999년생은 조금 난 좀 올라와서 1900년생 100년만 더 올려줘. 100년만 더 올려다. 아 근데 진짜 너무 웃기다. 아 이렇게 바로 바뀌는구나 나무위키. 아, 신기하다. 신기하다. 빠른 공공이길래 바꿔놨대 너. 응? 아 1900으로? 몰라. 1900도 공공이네. 이제 바꿔줄라나? 한번 들어볼게. 나 MBTI SEMG라는데? 세인 먹기. 아 깻잎땡이 나 바꿔줘. 깻잎땡이 바꿔줘. 나 이미지 실주된다고. 그건 바꿔지마. 아 셋짜리 성에 제일 크다고 간지나잖아 구구. 아 근데 좀 간지나게. 아 근데 나 이거 좀 마음에 드는데? 999년생. 재민도 민증 까보세요. 까줘? 잠깐만 기다려봐. 아 진짜 너무 웃기네. 나 122살임. 잘 공개라. 인마이백을 해달래. 내가 가방을 가져올게. 이거 어떻게 보? 에 어떻게 해야 되노? 자, 이 어떻게? 나 그냥 거꾸로 보여줬어. 아씨, 아 힘들어. 나도 그냥 거꾸로 할까? 990401이잖아. 1. 990401. 그래, 이제 바꿔줘요. 왓츠 인마백을 해볼게요. 근데 난 바꿔주지 말아주라. 난 999년생 뭔가 간지나. 일단은 잠깐만 타임. 왜? 와 오빠 뒷자리 1로 시작해요? 우리 아빠랑 똑같다 이러시는데. 이거 어? 뭐야? 아버님 1로 어 뭐야 얘는 왜 이래? 봐봐 뭐야? 어 아니, 5%야 왜 충전 안 되고 있어? 아 저거 안 켜졌네. 뒤에가 형 저거 켜야 되는 거 아니야 저거? 이거 켜져 있는 거 아이가? 켜져 있는데? 켜져 있는 거야? 잠깐 여러분 비상 비상! 비상 비상! 비상이야? 비상! 비상 비상! 잠깐만 아, 너무 웃기다. 안녕하세요 한겸이에요 하는데 우리 둘이 있어. 이거 왜 이러노? 아 안 꽂혀 있었네. 아니 한겸이 형 이거 안 꽂아놓고 방송한 거야? 된 거지 이제? 어.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어요. 그래서 왓츠 인마백을 해볼게요. 자
재현아 나무 위키 형, 형 가방 어디? 형도 아침에 몇백해? 나 가방 안 들고 왔어. 와, 일단 에어팟이 두 개야. 형 나 세 달 전에 잃어버린 에어팟 찾았어. 어휴. 그래서 얘는 패드용으로 쓰는 에어팟, 얘는 핸드폰용으로 쓰는 에어팟. 그 다음에 이제 안경이 있어요. 안경. 아니, 왜? 나 뜯기가 하나 생겼어. 뭔데? 시들시들하기. 와. 뭐야 이거? 제대로 놓고 제대로 썼다. 시들시들하기 뭐예요? 좋아, 심마백 집중 좀 해주실래요? 그 다음에 보조 배터리가 있어요. 항상 들고 다니는 탱크 보조 배터리.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건데 클렌징 워터랑 아이 리무버랑 이렇게 화장솜을 팩을 들고 다녀요. 메이크업 끝나고 바로 치우게. 그 다음에 지갑. 그 다음에 스케줄을 했는데 누가 가방에 이걸 넣어놓은 거 잭스초코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핸드크림. 아니 왜 자꾸 뭐가 계속 생기지? 그 다음 립밤. 나 없던 예명이 생겼는데? 그 다음 립밤 다 했어. 잠깐만, 이게 뭐지? 그 다음에 물티슈가 있네. 끝! 왜 또 뭐가 생겼어? 나 없던 예명이 생겼는데? 문 데빌이라고? 또 바뀌었어? 또 그리고 근데 여러분 출생이 999년 4월 20일인데 왜 만 22세로 되어 있죠? 정훈이 What's in my bag 해보겠습니다. 물티슈. 재미없어요. 나무 위키를 한번 나도 봐볼게. 이제 바뀌었나? 아, 바꿨지 이제? 이 정도 시간 줬으면 다 다시 다 바꿔놨지? 안 바뀌었죠? 완전 그대로.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물병 자리 추가된 건가? 완전 그대로. 대박. 대박. 대박 대박. 완전 완전 그대로. 민증 공개했잖아. 바꿔주라고. 아 근데 너무 재밌다 진짜. KITG가 진짜 레전드였어. 만든 사람 진짜 상줘야 된다. 바빠. 다 자쳐야 돼. 건니찌야. 어떤 공공인지 모르잖아. 아 진짜? 900년 되면은 900년도 공공인가? 부자일까? 그렇네. 미치겠네. 와. 느린 122세. 탑팬이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냐고. 저희 처음 보시는 분이 이제 궁금해서 검색해봤는데 나무 위키 검색하셨는데 갑자기 왜 이래? 1900년생 한 명이랑 999년생 한 명이 MBTI가 KITG 막 이러고 깻잎대기. 근데 왜 둘이 아 지금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원래는 한겸이 형이 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아니지 원래는 저가 브이라이브를 하려고 했는데 한겸이 형도 한다고 이미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면은 한겸이 형하고 릴레이로 제가 할게요 해서 이렇게 됐는데 갑자기 정훈이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더블 듀엣 방송이 되었어요. 결론은 이렇게 되었다는 점. 잠깐 밖에 나갈 일이 있어서 나갔는데 그 핸드폰 알림이 이제 브이랩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한겸이 하고 있는 거 보고 내가 또 들어오면서 이제 봤는데 갑자기 형이 앉아 있는 거야. 한겸이 없이 엥? 하고 그냥 바로 들어왔지. 뭐야 한 키키키 전 키키키 훈 키키키 나무 위키 봐봐 이러는데 또 무슨 짓을 했어 우리 정훈이한테. 그거 이제 보신 거 같은데. 이거 뭐야. 이거 맞아? 야, 미치겠네. 느린 122세는 뭐고? 야 0000 년생. 너 만년 만 뭐야 만 년생이야 이건? 미치겠네 이 사람 진짜. 이렇게 됐어 이번엔. 아 너무 웃기다 진짜. 아 근데 이거 제목 바꿀 수 있어? 뭐 이거? 아니 제목 못 바꾼다. 내가 못 바꿔.
인생이 참. 누가 재현이 MBTI도 SEMG로 바꿔주세요. 왜 그러세요? SGMG? SEMG. 그건 뭐야? 세입 먹기. 00년생이긴 하네. 맞네. 대충 살자. 야 대충 살아도 그 뭐해. 나무 이렇게 00년생 뭐야. 어떡해. 같은 00년생? 이거 너무 많이 바꾸면은 나무위키에서 이제 못 바꾸게 하는 거 아니냐고. 있어? 이러다가 이제 우리 그 정지 먹어가지고. 아 살려줘 제발 바꾸자. 아 민증 공개했잖아. 바꾸줘. 아 근데 나이가 빨간색이 게 진짜 너무 웃기다. 그 여러분 혹시 심심하시거나 그러실 때 생각이 날 때마다 이제 다른 멤버들 나무위키도 바꿔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문대빌로. 이름이 문대빌로 돼 있어? 엥? 잠깐. 아 예명이 생겼어요. 자 22세 인간계 나이. 사실은 1022세다. 엥? 아 나 진짜 출생이 두 개가 되었네? 천사를 주려 활동 중. 어? 나 예명 생겼어. 너? 뭐로? 노 질투. 야 예명이 노질투. 야 노질투 해놓고 MBTI 깻잎대기 이러면 뭐야. 야 뭐가 되냐. 미치겠네. 아, 야 레전드다. 노질투래. 와 오늘 이거 오늘 브이라이브 역대급인데. 야 사람들 뭐라 생각하겠어. 와 진짜 대박. 최고야. 예명은 노질투인데 MBTI 깻잎대기야. 아 미치겠네. 나 진짜 대박. 너무 웃기다. 세빈이 몸무게 깃털됐다. 세빈이 형 봐봐. 빨리 세빈이 형 봐봐. 세빈이 형 빨리 찾아봐. 어딨어? 위에 세빈 누나. 깃털이 됐다. 38kg. 아, 38kg. 아, 나 아, 진짜 대박. 세빈이가 재현이보다 가벼웠지. 세빈이 형한테 카톡해야겠다. 형 나무 위키 형 지금 바꿨어요. 봐봐요 이러고. 전화해볼까? 여러분 세빈 전화 통화 해보겠습니다. 어 바뀌었다. 2000년대. 여보세요? 여보세요. 형. 어? 그 형 나무 위키 한번 봐봐요. 나 무슨 나무 위키? 형 나무 위키 그거 형 정보 한번 봐봐요. 왜? 그 좀 자세히 봐야 될 거야. 왜 뭔데? 끊을게요. 뭔데? 아 근데 진짜 너무 웃기다. 진짜 레전드다. 아 예명 빼줘. 아 질투 많아 나. 빼지마. 세빈 오빠 02년생 됐다고? 예? 그래? 무슨 일이야? 아 나 진짜 왜 이렇게 웃기지? 나 아까 이런 거 재밌어 하는데. 재현이 신나 보인다고? 진짜 맞아. 너무 신났어. 나 지금 어떡해? 세빈이 형 올 것 같아. 장군하네. 갑자기 쿵쾅하고. 쿵쾅쿵쾅하고. 뭐야? 뭔데? 세빈이 형 19살 됐대. 아 세빈 어린이가 되었네? 자 그러면은 우리 거를 원상복귀시키고 그 다음에 다른 멤버들 거를 이렇게 엉망진창 만들어 놓는 거 어때요? 채한이 형 거 보라고? 맏형이랑 막내 다 바뀌었다고? 야 큰일 났다 이거. 야 큰일 났다 이거. 오메가X 이거 나무위키 큰일 났다. 몇 년생이야? 머리카락만 밝혀. 아 잠깐만 MBTI 발라왔어. 머리 있음. MLIU 머리 있음 이래. 채한이 형 세빈이 형 전화 왔어요 여러분.
여보세요? 야 왜요? 롤 못하기 뭐야? 롤 못하기 그거 뭔가? 그건 내가 안 써. 우리 안 써. 아이고 어이구. 그건이 아니야. 그럼 우리가 안 쓰고 있는데 형. 야 특히 뭐 오타쿠 애니메이션 시청이랑 롤 못하기가 있는데? 뭐라고? 뭐라고? 그건 몰랐어. 아니 진짜 몰랐어 그거. 특히 너 지금 뭐하고 있어? 아 여기 이거 이건 뭐야? 어떻게 데시벨 높여 말하기 막 있네 이런 거. 아니 너 뭐 하는데? 아니 그런 게 있어요. 팬분들이 우리 예쁘게 어 꾸며주고 있어. 브이라이브 하는 중인데 팬분들이 우리 나무 위키를 예쁘게 꾸며주고 계시는데. 아, 아 너네 브이앱 중이야? 어 근데 팬분들의 그 생각에서 형이 이런가 봐. 안녕하세요. 말투 확 바뀌는 거 봐 이거. 형 정말 추악하다. 잡으러 갈게 너. 아 진짜 잡으러 갈게 너. 나 힘들었어. 어제 실컷 괴롭혔는데. 아니야 괜찮아요. 좀 쉬어. 힘들지. 형 오늘 일찍 일어나서 좀 힘들지. 쉬어. 좀 자고. 뭐라고? 좀 쉬어. 아니야 나 못 쉬어. 너 자수합니다. 장세빈 접니다. 대박. MBTI 시끄럽기. SKRG 와 대박. 아 뭘 아시? 아니 자 아, 근데 진짜로 우리 포획이들 진짜 창의력 아, 진짜 인정. 맞아. 어떻게 이런 걸 다 생각해내? 어, 무슨 발소리 들리는데? 어라? 아니야. 다행이다. 깜짝이야. 아, 또 생겼다. 아. 재한이 머리카락만 8kg. 여러분 혹시 또 누구 바꾼 거 있어요? 뭔가 이거 약간 양역 MBTI PJGC로 바꿔달래요. 폭주기차로. 아니 창의력 뭐야? 거의 주간 아이돌의 프로필 쓰기급이라는데? 아, 와 대박. 와 너무 웃기다. 나 오늘 뭔가 좀 많이 웃은 것 같아. 재현이 오빠 MBTI 바보라고? 힘들다. 나 포기할 테니까 그냥 재현아 나무에 기어. 나 그냥 이상한 사람 다 해놔. 어? 나 내 것도 뭐 바뀌었어? 원하는 대로 날 만들어 놔. 그냥 나 포기할 테니까 내가 그렇게 살게. 아니 이거 뭐야? 나 MBTI가 세입 먹기로 진짜 바뀌었네. 근데 신체의 네가 이상형 이건 뭐야? 취미 민증 까기 뭐야 이거? 민증 까기 민증 까기라니 민증 까보라며. 이거 내 취미가 아니지. 나는 뭐 거의 깻잎맨이야 지금. 깻잎 해봐. 송한교 MBTI BBHG 뭐게? BBHG? 어. 바보 한겸? 아니. 어? 뻔뻔하기. 아 뻔뻔하기. 어. 마음대로 해 하고 싶은 대로 해. 안녕하세요. 아 근데 진짜 재밌다. 나 너무 재밌어 지금. 어떡해? 나 너무 신나는데? 기회야 지금이. 아니 그거는 장난으로 얘기했던 건데 그거를 지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네. 아, 정훈이 예찬이 맏형 되겠대. 아, 나 이미지가 왜 이렇게 됐지 형? 너의 이미지는 바야흐로 2021년 12월 31일부터 끝났어. 어 이런 질문 있어요. 오빠는 깻잎 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저는 절대 안 돼요. 깻잎을 누가 떼요? 너가 떼 먹어. 아 먹지 마. 전 이런 바입니다. 이미 늦었다고 하죠. 정훈이의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이유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1200이란다. 2021년 12월 31일 브이라이브를 보시면 됩니다. 다시 돌려놓겠습니다. 정정할 기회 주세요. 정원아 마지막 기회다. 뭐로 하고 싶어? 저요? 저 다시 돌려주세요. 나를 돌려줘요. 정원아 새우 가죽이. 새우도 안 되지. 뭔 소리야. 내 키랑 몸무게 또 바뀌었어. 뭐가 돌려놓을 키가 19cm인데 아 이제 몸무게 43g이네. 이거 너
기회야 지금이 깻잎 떼주는. 아 이거 나무위키 측에서 제지 안 해주나요? 잠깐만 999년이면 고려시대라는데? 와우. 와 근데 진짜 오늘 포에기 덕분에 진짜 너무 많이 웃었다. 그래 버릇은 이렇게 고치는 거야. 한정은 버릇 싹 뜯어 고쳤네. 나 예명 대박이라고? 왜? 예명에 문대빌 있고 데빌문 있고 문제야 문제 온 세상 속에가 있네. 추가하고 싶은 거 말해보래. 진짜 제대로 말해보자. 가볼게. 추가하고 싶은 거 우선 나도 학교 넣어줘요. 그 신용산 초등학교, 용강 중학교, 용산 고등학교. 또 뭐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키는 177이고요 몸무게는 62요. 제발요. 네, MBTI는 ESTJ요. 천천히네.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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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아 화나잖아. 어 너 그럼 안 바뀌어 이거. 뭐가? 어.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갑자기 난 좋은 생각 났어. 오. 어. 다 하고 있어요? 너 질투 안녕. 저는 또 질투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177 수상회 나와. 177 수상회라는 댓글을 자신이 적었다. 자발적으로 앞으로 한번 나와. 화내지 마. 화나도 안 났어. 177 확실해 나와. 62야 62야. 나 62. 아 나 너무 행복한데 지금 갑자기. 아 화 안 났어? 뭔 소리야. 아, 한 개도 안 났지. 175로 고치자는데? 정우라 눈 예쁘게 떠야죠. 네. 눈 예쁘게 187이잖아라고 하시는데 아 센스쟁이네. 정우라 무섭대 다들. 눈웃음. 키가 19야? 아직 19네. 취미 화내기라니 무슨 소리야. 나는 화를 내본 적이 없는 걸. 화가 왜 나? 아 나 왜 이렇게 웃기지? 우리 엄마 혼내준대. 누가 우리 아들한테 그래 엄마가 혼내줄게라고 카톡 왔어요. 오 언니 안녕하세요. 혼났다 이제. 어? 우리 엄마가 지금 카톡 왔어. 누가 우리 아들한테 그래 엄마가 혼내줄게라고 카톡 왔다고. 지금 어떡할 거야? 어떡할 거야 이제. 아 보여줘야지 또. 밑에 거만 보여줄게. 알가? 다 혼났다 너네 이제. 그 놀린 애들 다 겪어. 누가 우리 아들한테 그래 엄마 혼내줄게.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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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지. 아, 너 확인 좀 부탁한데. 신용산초, 용강초, 어. 용강중, 용강중, 용산고. 아 어, 맞아. 신용산초등학교, 용강중학교, 맞아. 용산고등학교랍니다. 그렇죠, 어, 맞아요. 조작 아니냐? 어머니 저는 아닙니다래. 올라. 졸업증일까 봐. 잠만 졸업증가 봐. 아니 시어머님은 누구 맘대로 시어머님이 됐지? 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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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갑자기? 뭐지? 엄마 엄마를 시어머니라고 부른 사람들이 많아졌어. 근데 칸이 이상해졌다는데 정훈아? 어? 다시 봐볼게 이제. 오케이 2000년 2월 14일로 바뀌었고 예명 없어졌고 오케이 ESTJ로 바뀌었고 177에 62kg로 바뀌었고. 예 재미없다. 좋네. 바보 연기 그대로 있고. 소리 지금 이거 튕겼다. 바보 연기 좀 빼주세요.
특징 됐다. 피어싱 디자이너. 피어싱 어디 있어? 각선미. 월남쌈 예쁘게 싸기. 월남쌈 쌀국수. 나머지는 천천히 바꿔보자. 한 번에 많은 걸 하라. 근데 진짜 죄송한데 오메가 X에서 큐티 섹시 퍼포먼스를 맡고 있는 정훈입니다. 이거 누가 한 거야? 그거 네가 한 말. 내가 이런 말을 했어 실제로? 하는 거 아니야? 아 있으면 나 이거 진짜 어디 공카에 좀 올려줘. 'What time is it there?' 어 대답해요. For 어머니 어머니 엄마예요? For PM. 아 5 minutes. Yeah. 아 시간 얘기한 거야? 어. 바보 연기에서 연기를 빼면 되냐는데? 나와. 재현이 어디 동네 출신인지 말해달래. 저는 중랑구 출신입니다. 한겸이 형 옆 동네예요. 어, 나 이제 봤네. 핸드폰이 내 얼굴을 딱 가리고 있었네. 아 그래? 다 바뀌었다. 나도 바뀌었나? 됐다. 어 나도 바뀌었다 정상. 시들시들하기는 왜 아직 그대로지? 잠깐만 별명의 마지막 입새가 왜 있어? 이거 왜 추가된 거야? 아니 마지막 입새 왜 있냐고. 재현이 형 여고 나왔다고 했어요? 내가 여고를 나와? 재현이 여고 나왔다며라고 하시는데. 나 여고야? 자 이제 사이좋게 지내지. 화해. 화해하자 이제. 시들시들하기 마지막 입새 누구세요? 마지막 입새. 나 아니야 진짜 한번. 시들시들하기 마지막 입새 당신 누구야? 아 이제 화 안 내고 바른 자세로 앉아달라고. 오늘 몇 시까지 하냐 그냥? 우리 이제 곧 가야 되긴 해요. 그렇게 세빈이 나무 위키는 잊혀진다고? 세빈이 형은 그대로 냅둬도 돼요 그거. 슈퍼마리오 해달라고? 그게 뭐야? 어 그거 누가 하지 않았나? 어 예찬이였나? 물방울 소리인가? 물찬이 물방울. 아우 나 기회가 다 빨렸네. 민정 사진은 좀 다시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어 근데 나 지금 배고프네. 나 뭐 뭐야? 첫째 누나 도넛츠 잘 먹어. 안 먹어. 마지막에 탈출해야 될 거 아니야. 안 먹어. 그건 먹고 싶지. 이러니까 마지막에 타이틀이 붙는 거라고. 딴 거도 딴 거. 딴 거 먹고 싶다고. 얘는 또 똑같은 거 아니야? 또. 아 핫도그 싫어. 아 빵은 안 땡겨 지금. 빵 종류가. 이건 뭐야? 치즈볼인가? 이거 그거 뭔데 그렇게 크냐? 그렇게? 치즈볼? 일단 빵밖에 안 먹은 거 같거든 너? 아니야 감자인가? 치즈인가? 고봐 나는 마지막 입세 아니야. 치즈는 신발 사이즈 말해달래. 당신 근데 발 사이즈 몇이세요? 80. 와우 80이었구나. 난 60. 너는 나랑 20 차이나?
발이 왜 이렇게 작나요? 너는 왜 이렇게 크냐? 아, 치즈가 이만큼 차 있어. 다 치즈야. 75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제 80으로 바꾸면 되겠다. 잠깐, 이러면 진짜 그냥 80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니야? 280 말고? 또 그럴 수도 있어. 좋아하는 음식 말해보라고. 고기. 발 사이즈 보면은 177 맞나 봐? 발 큰데 키 작은 사람도 있어요. 아, 아니, 배고픈데. 아, 진짜 맛있던데. 진짜 맛있어요. 이거. 치즈. 그거 어디 있었는데? 여기? 아, 진짜 맛있다. 또 먹어야지. 먹을게 먹을게. 근데 얘는 치즈 아니면 어떡해? 맞아 맞아. 그래? 응. 확실해? 응. 야, 맛있다. 재현이보다 케빈이 말이 크다고? 너 이거 먹고 저녁 안 먹었거든. 아닐걸? 드디어 먹는데. 나는 잘 먹는 사람이 좋더라 하래. 치즈 맛있다. 케찹 없이도 잘 먹어. 그래, 잘 먹네. 근데 꽤 위협적으로 먹는다는데? 배불러졌는데? 문재영 키우기 1단계 먹이기래. 누나 전화하는데? 욕할 것 같은데 누나 무서운데. 왜 뭐해? 아. 나 방송 중이야. 이따 전화할게. 소리 산책하면서 나한테 물어볼 건 물어보네. 맛있다. 먹어볼래? 너가 배부른 게 아니야? 절대 아니야. 먹어. 에이, 치즈 맛있다. 그치? 재현이 좋아하는 남들 있어? 저는 태민 선배님이죠. 원래부터 잘 안 먹었냐고? 아니? 운동 열심히 했는데 운동할 때도 막 안 먹었죠. 왜냐면 시합 나가야 되니까, 대체량 해야 되니까. 내가 좀 안 먹었지? 먹었지. 김뮤지엄님과 태민. 와, 진짜 너무하다 이거. 골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못 골라. 못 골라. 골라. 소리 사진 하나 보여줄게요. 우리 똥강아지 사진을 하나 보여주지. 뭐야?
데이터를 사용했다고. 여기. 아니 이 녀석이 집에서 몸을 반은 나오고 반은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면서 나 이렇게 딱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나올 거면 나오고 저기 들어갈 거면 들어가 계세요 이랬지. 그랬더니 멀뚱멀뚱 저렇게 보고 있더라. 돼지 같은 이라고 귀여워가지고는 보고 싶다. 우리 똥개 보고 싶다. 정연아 소리랑 유닛 활동 해달래. 야 얘는 정체가 뭘까? 얘 단팥빵 맞아? 응 그거 맛있어. 아 무슨 소리예요? 난 소리한테는 항상 돼지라 그래. 그치? 소리한테 돼지, 똥개 똥강아지. 소리 177cm 4kg. 소리가 몸이 진짜 길어 얘가. 얘 단팥 아니면 너가 먹어라. 어어 어. 단팥이야. 잘 먹네? 와 이 형 마지막 있어 다 탈출하려나 봐. 맞지? 쫀득 쫀득하니 맛 좋은. 야 너 점심 먹었냐? 아니 아까 그 치킨 카레 덮밥 먹었어. 두 번째 입세라고? 도넛 한 입 달래요. 암 암 재현이 형이 저렇게 잘 먹는 거 처음 본다고? 하루 굶은 거 아니야? 아니야. 나 아침에 낙곱새 먹었다니까? 점심 먹었냐고 너무 일찍 물어본대 형. 뒤에서 세 번째 입세. 억지로 안 먹어도 된대 형. 억지로 먹는 거 아니야. 어, 그리고 이거 자막 어디? 자막 어디서 봐 외국분들? 그치 여기 자막 없지. 자막 없을걸? 폭식한다니. 우리랑 같이 먹으래. 이렇게 잘 먹는 거 무슨 일이야? 목 안 막히는데? 근데 생각해보면 진짜 웃긴 게 봐봐. 요만한 치즈볼 하나랑 핫도그 반 그 다음에 요거 먹는 거야. 근데 형이 저 얼마나 안 먹었으면 이렇게 잘 먹는다 지금 소리가 불려. 진짜 진짜 조금 먹은 건데 살기 위해서 먹는 거 맞지? 이제 일주일 동안 안 먹을 때? 맞아 잘 먹네요. 안 째. 아니 이거 먹고 걱정을, 어떻게 하냐고 엄청 많이 하시네. 형 이미지가 그러니까 그렇지. 아니 나 지금 3일치 먹는 중이라는데? 과식한데. 저기요! 진짜 조금 먹은 건데. 다들 왜 그래? 저녁 먹고 인증해달라고. 아 저녁 오늘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저녁을 먹을 수 있을까? 야식을 먹어. 요새 지금 좀 배부르긴 하거든? 어 배불러. 야 이거 댓글 하나 봤다. 씹는 행위가 지쳐 보인다니까? 뭐라고요? 아 근데 아, 내가 손 놔줄게. 문재현 특 개복침. 에? 개복침? 응. 오노추? 오노추는 김뮤지엄님의 오전 오후 그 사이에서 입니다. 난 뭐 해드리지? 오노추? 아니, 검은 옷을 왜 입어? 누구? 갑자기 검은 옷 입는다는데 나 안 가 아직? 무슨 소리야? 일하기 싫어서 간식 먹으려는 카구리 vs 나가사키 짬뽕 카구리! 야 너무 웃긴 댓글 봤어. 뭐? 뭐? 원래 먹방 보면 음식이 땡기는데 재현이는 후원하고 싶대. 뭐라고?
검거 검거 이분 검거. 짠신 나와. 나 닉네임 봤어. 나 닉네임 기억해. 나 기억해. 나 봤어 닉네임. 아 일단 카구리 하나 먹어야겠다. 뭐라고? 후. 그러니까 나처럼 좀 잘 먹는 이미지를 대란 이미지가 되란 말이야. 형. 당신 나 기억해. 재현씨래 재현씨. 재현씨 삐삐. 카구리 맛있냐고. 진짜 맛있어요. 카구리 맛있어요. 와 진짜 맛있어. 아니 근데 나 오늘 아침에 먹을 때 낙곱새 먹기 전에 카구리도 먹었단 말이야. 아 진짜? 응. 그리고 햇반 큰 것도 먹었어. 돼지네 완전. 나 잘 먹었다니까? 아니 재현이 형 요즘 살쪘다고 막 그러던데. 나 살쪘어? 어 푸동푸동해졌다고 막 누가 그래서 봤는데 똑같은데? 재현씨 살쪄도 사실 티가 안 나요. 저도 한 1kg 찐 거예요 근데.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네, 네, 네. 당신들 이거 반응 뭐야? 네? 재현아 오늘 만우절 아니야. 네? 거짓말 하지마. 어, 뭐예요? 아 형 체할까봐. 감사합니다. 왜 그러세요? 이러면 나 진짜 그래. 아니 이거 얼마나 그렇게 사람들 보기에 얼마나 불안한 거야. 형이 진짜 체해가지고 갑자기 이러고 쓰러질 수도 있으니까 이거 좀 주신 거 아니야. 맛있네. 야 그럼 하지. 아, 다 먹었다. 아, 좋다. 여유롭다. 설탕이 너무 많이 묻었는데? 여기 휴지 있냐? 여기. 아, 죄송. 배불러. 나 생각보다 나 아이스크림도 먹었잖아 여러분. 돼지다 오늘 형 어떻게? 저녁 먹지 마. 응? 저녁 먹지 마. 못 먹을 것 같은데? 아우 맛있네. 따뜻하나 뜨거운 아아가 아니구나. 따뜻한 아메리카노 뜨거운 아메리카노. 무슨 차이야? 아니 얼주간데. 이거 왜 이렇게 맛있냐? 무조건 아이스 맞지? 아이스야 무조건. 아! 찾았다! 뭐? 물티슈. 어 나도 물티슈가 왜 다 말라있어? 오래됐나 보다 이거. 야 예찬아 물티슈를 썼으면 뚜껑을 닫아놔야지 이 친구야. 어 좋은. 오 그거 이거 깜빡해가지고. 아 나 가방에 물티슈 있구나. 너 뭐야? 뭐 하자는 거야 너? 오늘 부위에 끝나고 뭐 하냐고요?
스케줄 하고 배달시키나 여기 너무 배달시키나 많을걸요. 어 인간 부부 젤라시 세빈이 형? 응 시켰어 뭐? 아니 세빈 씨래. 뭘 하고 스케줄 같이 하자고? 와 스파이로 와요. 아 어, 너무 배부른걸? 안부사 안부사가 뭐야? 인부시 인부시 인간 부부 젤라시. 아아 인부시. 아 그래서 형이 그런 거야? 백스탄데 호랑이 초밥이 뭐야? 보초? 호랑이 초밥이 뭐지? 호랑이 초밥 유명한 초밥집 몰라? 몰라. 그 JMT. JMT야? 응. JMT가 정말 맛탱. 정맛탱. 죄송해요. 제가 한마디 했더니 다 회사로 오고 있어. 어떻게? 그 너가 이제 그거 하면 돼. 개인 이제 그거. 재현아 괜찮아? 왜 괜찮냐고 물어보는 거야? 정말 맛이 탁월해. 탁월해. 어 얘네 다 어떻게 다 온다는데 어떻게요? 정훈이 오늘 개인 스케줄 있는 거 아니었어? 그 얘들아 우리 약속 장소를 바꾸자. 형 집 주소가 어떻게 되죠? 우리 집 주소? 체할까 봐? 안 체해. 비행기 타고 온대. 나도 태워주라. 엘베에 갇혔다고? 난리 났네. 나 힘들어. 그만 괴롭혀. 아 그만 괴롭히라고. 그만 괴롭혀. What are you drinking? Peach iced tea. Just ice. 응? 아 뭔 소리. 아니 그 저기 배우를 하는 거 아니고 여기 아 세빈이 형한테 뭐 영상 편지한 건데. 세빈이 형 형 나 그만 괴롭혀. 포에긴 사랑해. 누나 있냐고? 나 누나 두 살 위 누나 있어요. 형 아 형 외동이지? 나는 외동. 정훈아 한겸이랑 사귀기 혁이랑 사귀기. 이 질문 보류하겠습니다 일단. 왜 보류야? 응? 왜 보류야? 지금 못 골라서. 지금 못 골라? 응. 그 언제 고를 건데? 얼른 뒤? 배불러. 와 요시 됐다 요시. 잘 먹었습니다. 노래 불러주면 안 될까? 라디오처럼 켜놓게. 노래 하나 해주세요. 재현이 시스루냐고? No. 폴라티에 이거 퍼자켓인가? 정훈 아기배 나와. 정훈 아기배가 아니라 이티배. 또 배 북생김. 북생김. 아 뭔 소리야. 배가 지금 쏙 들어가지고 등가지에 붓겠구만.
뭐야? 속 들어갔지? 몰래 카구리 먹으면서 V앱보다 대표님만 아 그 상황이 너무 웃기겠다. 카구리 먹는데 보다 뒤에서 땡땡씨 예? 예? 배에다 가방을 숨겼냐고? 에이포 용지인 줄 알았다고, 그치? 둘이 허리 몇, 허리 몇 인치냐? 너 몇 인치냐? 그 바지 그건가? 어. 나 29? 나 28. 딱 그 우리 그만큼 딱 차이 난다. 어, 맞아. 게. 그래, 나는 저기 뭐야, 막 어? 그 마지막 입사가 아니라니까. 난 은근 몸무게도 나가. 갈비뼈 튼튼해 보이는데 무슨 소리야? 이렇게 톡 치면 부러질 것 같은데. 정훈아 나 별별 이래라는데 이게 왜 나 내 눈에는 단어가 보이는데? 생각보다 크다고? 24일 줄 알았다고? 그게 가능해? 남자 28이면 진짜 허리 얇은 거. 나는 근데 왜냐면 내가 골반이 좀 있어. 골반이 좀 있어. 위험해 보이는데 둘 다. 왜? 몰라. 아, 그렇지. 위험해 보이지. 언제 날아갈지 모르니까 그런 뜻 아니야? 그런 거야? 훈이 바람 언제 이겨주냐는데? 바람한테 내가 한번 세게 좀 세게 져가지고 그냥 저 사이좋게 지내기로 했어. 돌 쥐고 다녀 날라갈라. 이 사람들이. 재현이도 어필해. 어필해. 어필? 어필할 게 뭐가 있어. 골반 좀 트러블메이커로 하라고? 어필 하나 해. 기럭지. 재현아 돌멩이 3개 보내고. 그 정도는 아니야. 나는 어? 바람에 안 날아가. 오늘 옷 귀부인 같대. 쟤 가만히 있어도 어필이래. 재현이 날씨 알려주는 돌이라고? 당신 아까 그 사람이네. 아, 막 무대 위에서 무대 잘해가지고 무대 위에서 날라다녔다 이런 말이 진짜 날라다닌 거구나. 막 바람 막 그런 거지? 척추 신나 보이고 좋다고? 그건 뭔 소리야? 몰라. 정훈아 폰 케이스 집에 100개 있어. 100개는 아니고 한 20개? 정도 있는 거 같아. 스페인어로 사랑한다 띠아모. 오빠 나랑 한 잔 해도 될까요? 어 들어 들어. Cheers. 어 형 진짜 저거 같다. 위스키? 슬슬 가야 되네. 누가 재현이 놀리냐? 누구냐? 누가 자꾸 진실을 말해? 뭐야? 지켜주는 거야? 같이 놀리는 거야? 하나만 해? 헷갈려? 내 ASMR 해줄게. 룰 먹고 체한다고?
부패 빠진 거 아니야? 아우 다 부서졌네. 의학이래. 미안해. 야 너 너무 가까이에서 했나봐. 어떻게? 나보 괜찮니? 이미 튼튼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 뽁 빠지는 레전드인데. 얼음 맛있어 보이기 처음이네. 40분 종료할까? 몇 시야? 35분. 아 오케이. 디아무. 다음 생일에는 정원이 생일 선물 틀니 해줘야겠대. 아니 이빨이 너무 튼튼해요. 저는 이가 아무 사고 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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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 릴레이 할 한 명 데려놓고 가라고? 근데 우리 전체 스케줄이라서. 맞아. 23 왜? 저 23살이지? 1023살 아니었어? 아 웃기네. 컴백 스포를 좀 해볼까요? 자 일단은 야. 컴백해요? 언젠가 하자.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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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 Here we come back home. Yeah. Come back home. 컴백은 무슨 장난치지만. 컴백 또 하니. 좀만 쉬라니까. 백이 어딨냐? 맨날 컴만 한대. 막방도 안 하고 컴백해요. 저 몰래 막방 했나요? 이러는데 스컬. 몰래 했습니다. 몰래. 조그매 보인다고 뒤에 있어서. 저 조그매요. 오 진짜 차이가 좀 심하다. Ooh, let me like, come on, girl, don't stop, no stop, baby, let me like. Oh, baby, give me more, give me more. Give me more. 거부하지 않아, oh, I need your love. Need your love. 주지마, give me more, give me more. Yeah, hey. Don't stop, no stop, baby, let me like. 생일 마지막 밤인 것처럼. 처럼. Speak English, please. Your English is so cute. Thank you. 몸매 라인 V랩 해주라고 지금 하고 있잖아. Hot Slender. 근데 여러분 저는 운동 하고 싶어요, 솔직히. 해. 근데 3년차 때 하겠습니다. 대표님 보셨죠? 내일부터 정원이 PT 끊어주시면 됩니다. 3년차 때 하겠습니다. 내 정신과 영혼은 유체이탈.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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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우트 한 명 나이 많다고 안 껴준다고? 아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계속? 계속? 한정은 근육 금지라고? 이미 어떻게? 이미 난 그러면은 법법인데 이건? 아 나는 셔츠 터질 것 같아서 안 할게.
나 이거 옷이 잘 늘어나서 괜찮아. 아휴, 나 근육 빵빵맨이거든. 몸매 라인에 이진우 껴달라. 못 껴 그 형. 진우 형도 몸매 라인이야? 안돼 안돼 못 껴 못 껴 못 껴. 그래 진우 형 나는 진우 형 몸매 좋아. 핫해. 그냥 운동한다니까 내가 웃기다네 갑자기. 뭐야? 무슨 의미인데요? 어 40분이다. 근육 갖다 버려? 근육이 없으면은 안 돼. 빰빰. So it's time to go. It's time to say bye. Say goodbye. And thank you for watching our V-Live for like 2 hours. 2 hours. And it's time to go. It's time to go. 여러분들. 저희 저녁 먹을 시간이에요 또. 아니네. 4시 40분이구나. 그러니까 저녁 먹을 준비를 하는 생각을 하는 시간 정도인 것 같은데. 뭐 먹지 정도 이제 그렇게 네. 생각하는. 굿바이 뽀뽀해 달래요. 형 뽀뽀해 주세요. 굿바이 뽀뽀. 그 아니라. 너는 플라이 키스잖아. 이거 진짜 재밌음. 하나 둘 셋. 묻혀야지. 여러분 우리 갈게요. 안녕. 바이바이. 꼭 오늘 맛있는 거 챙겨 먹고. 안녕. 사랑해. 바이바이.